안녕하세요. 얼쩡? 많이 꺼진다. 빨리 장갑 가야지. 오늘 그거 파마 한다고? 오, 네. 웨이브 할 거야? 살짝 웨이브. 오늘 좀 길러서 할 거다. 길러서 할 거고. 오늘은 제가 이 장다이하고요 팀밍으로 싱글링 청소 안 해놨니? 장다이와 팀밍으로 싱글링하는 방법을 제가 한번 이쪽은 팀밍 반대쪽은 장다이로 한번 팀밍을 해볼 텐데요. 되게 느낌이 좀 틀리더라고요. 근데 남자머리 많이 쳐보시잖아요. 우리 라인쌤. 네. 뭐가 제일 어려워요, 혹시? 쓸 때? 머릿결을 왜 이렇게 엉키냐? 소리통이 좀 자라가지고. 아. 빗질 아침 안 했어? 하는데 또 바람 날리면 또. 바람 날, 빗질 좀 하겠습니다. 아프냐? 아니, 괜찮네. 아니. 남자물이 이렇게 엉키는 것도 쉽지 않은데. 뿌리펌 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잘라야 되죠? 찡어만 푸는 거. 그거? 그냥 양만 다도 풀려쳐. 아, 근데 했었는데, 그 팩으로 또 다시 이렇게 생기더라고요. 아, 그래? 네. 아, 이거 자질자질한 거? 네. 그냥 팔로스 이렇게 비틀면서 하면 되는데. 어려운 건 아닌데? 너무 짧게 본 거 아니야? 본론에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좀 가까이서 볼 수 있게끔. 뒷머리 라인을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우리가. 근데 우리가 커트할 때 남자머리 요즘에 자를 때 웨이트 느낌? 옆으로 한 번만 돌려주세요. 이제 무게감을 가장 이렇게 많이 올리는 부분을 좀 예전에 보다는 조금 많이 올리는 편이잖아요. 그쵸? 한 요즘 요즘 보면 그 남미하고 뭐 축구 선수들 유럽 리그에서 막 이렇게 보면 막 웨이트 위치를 여기까지 올리시는 분이 있거든요. 영상으로 제가 사진 하나 이렇게 해놓을게요. 그 약간 이렇게 웨이트 위치를 너무 많이 올려서 이렇게 조금 이쁜가 안 이쁜가를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좀 과하기보다는 조금 그냥 멋진 느낌, 엣지는 느낌을 선호하잖아요. 나 혼자 생각해. 안 그러면 대꾸 좀 해줘. 네, 맞아요. 근데 이제 웨이트 위치를 정할 때 제가 생각하는 웨이트 위치라고 하면 그냥 기본적으로 물음표? 근데 물음표가 이제 중간에 제일 많이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위가 좀 많이 나와 있는 웨이트 느낌? 이렇게 보면 이렇게 그리잖아. 근데 약간 좀 더 위로 이렇게 하는 그런 느낌의 웨이트 느낌을 좀 만들기 위해서 저는 많이 노력을 하는데 그렇게 커트를 치려고 하게 되면 보통 남자 머리 같은 경우는 손으로 이렇게 들어서 자르기도 하지만 그런 식으로 잘라도 되지만 약간 싱글링이 가장 좀 대표적으로 좀 편한 느낌으로 커트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싱글링을 할 때 보통 장가이 느낌으로 이렇게 싱글링을 하는 경우도 있고 숙가이를 써서 틴닝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오늘은 장가이의 느낌에서 틴닝을 할 때 숙가이 느낌과 장가이 느낌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해 볼게요. 지금 현재 한쪽 면은 이 틴닝으로 한번 커트를 해보겠습니다. 틴닝. 이 가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한 20% 안쪽으로 나가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생각보다 많이 안 나가요. 지금 화면으로 잘 보이시려나? 지금 보면 이 지금 날을 보이면 양쪽 다 쓸 수 있는 약간 홈이 있는데 거의 무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커트 가위를 이렇게 비교해 보시면 이 가위 같은 경우는 날이 굉장히 이렇게 완만하게 서 있죠. 완만하게 서 있는 가위들 같은 경우에는 커트를 했을 때 좋은 점은 이렇게 딱 잘린다 느낌이 들어요. 근데 이렇게 무홈에 가깝고 이렇게 평평하게 이렇게 톱바퀴처럼 톱날처럼 이렇게 따다다다다다 나 있는
가위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밀린다 느낌보다는 뭐라고 그러지? 좀 이렇게 돌아가면서 잘린다? 그렇기 때문에 개폐지를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바로 뚝 잘리지 않고 이렇게 머리카락 자체가 이렇게 밀리면서 절단되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숱 자체가 그렇게 많이 나가지 않아요. 근데 이렇게만 보게 되면 가위가 보면 이 가위 같은 경우에는 정말 많이 나갈 것 같잖아요. 근데 이거는 생각보다 많이 나가는 가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위를 딱 봤을 때 이게 되게 무식하게 생기고 커 보이고 막 이러는 가위도 막상 보면 섬세한 가위라는 거. 그러니까 가위를 볼 때 날수 그리고 가위가 날이 얼만큼 섰는지에 따라서 그 약간 용도라는 게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뒷머리 한번 쳐보겠습니다. 이거는 그렇게 많이 나가는 가위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편안하게 칠 수 있는 가위 같아요. 지금 보게 되면 개폐질하고 웨이트 느낌 올리면서 빛을 좀 바꾸고 다시 편한 가위로 편한 빛으로 빗질을 하실 때는 이렇게 올렸을 때 레이프를 어느 정도 내가 길이를 남길 건지에 따라서 이렇게 싱글링을 하는데요. 조금씩 올려가면서 이렇게 자르겠죠. 근데 이 빗질, 뜨게 보면 가위질하는 것보다 빗질이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자르는 가위들을 이 빗이 갖고 가거든요.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이 빗의 두상의 느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올렸을 때 얘가 들어지는 느낌, 이게 들어지는 느낌이 떨어졌을 때 모양이 나오기 때문에 그 느낌대로 생각하고 빗질을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이렇게 전반적으로 이렇게 커트를 해 놓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장단점이 있는데 좀 틴닝은 아무래도 머리가 날린다 느낌이 있겠죠. 날린다 느낌이 있는데 안 좋은 점은 날린다 느낌이 있고 또 좋은 점은 가볍다 느낌이 있겠죠. 그리고 틴닝은 아무래도 잘리고 안 잘리고 이런 경계선이 있기 때문에 아주 정교하진 않아요. 근데 좋게 표현을 하면 되게 부드럽고 소프트한 느낌이 되겠죠. 그러니까 싱글링을 잘못하게 되면 이렇게 띡띡띡 이렇게 자국 같은 거 날 때 있죠. 네. 저도 가끔 그런 때 있거든요. 그거는 자를 때 개폐질 속도보다 빗 속도가 빠르면 그 섹셔닝이라고 할게요. 섹셔닝의 폭이 넓어지게 되면 당연히 이렇게 띡띡 하는 자국이 생길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근데 그런 건 없겠죠. 근데 이제 틴닝은 같은 경우에는 틴닝으로 이렇게 싱글링을 하게 되면 개폐질을 좀 많이 해줘야 돼요. 그리고 이 가위 이름은 스피드 매직 가위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위는 앞, 뒤, 앞, 옆 다 써도 뜯기거나 이런 현상이 없더라고요. 근데 조금 가위 폭이 좀 넓기 때문에 좀 이렇게 섬세한 작업 하기에는 조금 그래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남자 머리라든지 여자 머리 숱 많은 사람들 편안하게 칠 때는 되게 좋더라고요. 이런 가위도. 근데 이렇게 라인을 치다 보면 이게 잘리는 건가 안 잘리는 건가 막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거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이건 돌리겠습니다. 빠른 스피드로. 근데 이렇게 하다 보면 좀 뭐라고 그러죠? 틴닝으로 했을 때 그 맛이 있어요. 틴닝 커트로 했을 때. 제가 생각했습니다. 오케이, 지금 라인을, 저는 두상 라인을 생각하면서 커트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 각도는 이렇게, 이 각도는 약간 이런 식으로 형태를, 뒷머리 라인을 먼저 만들어 보았습니다. 근데 틴닝 커트에서 이렇게 이렇게 숱가위로 라인을 이런 식으로 자를 때는 네이프를 생각을 안 하시게 되면 크게 후회할 수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네이프가 제비추리가 너무 심하신 분 남자분들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분들은 짧게 안 할 생각으로 틴닝으로 이렇게 하다 보는데 너무 얇아지기 때문에 이게 막 그 모양이 이상해질 때가 있거든요. 그거는 꼭 네이프 체크하면서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보시면 저는 너무 길어지는 부위 있죠? 길어진 부위만 대략적으로 가운데가 지금 조금 길어서 웨이트 이 부위 지금 여기를 좀 절단해 보겠습니다.
잘리는 느낌이 안 들지. 네. 그렇지. 이거 조금 나는 개인적으로 괜찮은 것 같아. 근데 이제 좀 섬세한 작업할 때는 조금 아쉬운 게 있어요. 이게 두꺼워서. 이게 이 배 부분이 좀 두꺼워서 가위가 들어갔을 때 좀 묵직하다 느낌 좀 들어. 그래서 좀 아주 짧은 머리는 그래서 사용하는 건 좀 별론데 이렇게 옆으로 쳤을 때는 야, 정면으로 쳤을 때는 괜찮은데 옆으로 이렇게 치는 작업은 조금 별로야. 아 손가락 끊어지게 없네 아주 그냥 손가락 끊어지게 하도게 지금처럼 라인의 싱글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근데 지금 옆에서 이렇게 보고 계시지만 이렇게 약간 튀어나온 거 있죠? 이런 거. 틸링가에는 이렇게 자연스러움을 주는 느낌으로 커트를 할 수 있고요. 이제 맞은편으로 한번 가볼게요. 이제 맞은편으로 왔는데요. 가위 느낌 싱글링으로 한번 마저 잘라보겠습니다. 동일한 구조로 한번 잘라보겠습니다. 아무래도 가위로 이렇게 싱글링을 하다 보면 봐보세요. 뚝뚝뚝뚝뚝 이렇게 크게 하다 보면 이렇게 띡띡띡띡띡 이렇게 아주 머리가 힘 있는 사람들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커트하실 때 이렇게 아주 부드럽게 천천히 개폐질은 빨리 해도 상관없어요. 그 대신 천천히 그냥 올린다 느낌으로 그러면서 곡선을 보시면서 잘라주시는 게 가장 중요한데 특히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쪽 자를 때와 이쪽 자를 때를 되게 신경 써서 잘라야 되는데 우리가 미용사들 그 일부러 그런 사람은 전혀 없겠지만 간혹 실수로 이렇게 하다가 여기 부분 할 때, 귀 부분 할 때 약간 스크래치를 내시는 경우가 있으세요. 상처를 내시는 분. 그게 왜냐면 이렇게 자르다 보면 손을 잠깐 방심했다가 이렇게 이 부위로 여기 끝을 좀 자를 경우가 있거든요. 생각만 해도 싫다. 그치? 근데 그렇게 했을 때는 귀는 한 번만 살짝만 스쳐도 출혈이 잘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피가 잘 안 멈추기 때문에 이게 좀 큰 사고가 나올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위 자를 때는 움찔했어? 이 부위 자를 때는 안 잘라 걱정하지 마세요. 이 부위 자르실 때는 꼭 가위로 이렇게 손 라인으로 아니면 직원분들한테 아니면 꼭 없으시면 요즘엔 기막에 또 있더라고요. 그 요즘 시중에 또 나와 있는 게 있는데 그런 거 캡 같은 거 살짝 씌우시고 하셔도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초보자 선생님들은요. 저는 라인을 다시 한번 이렇게. 아무래도 틴닝으로 이렇게 라인을 자르게 된 것보다는 좀 더 빨리 자르는 것 같아요. 빨리 자르고 라인도 이렇게 정리할게요. 라인은 그냥 깐득하게 라인만 이렇게. 근데 이렇게 라인을 자르다 보면 커트를 이제 잘 하시는 분들은 이제 대체적으로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자르잖아요. 어느 정도 웨이트를 남기고 여기에서 볼륨을 남기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결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자르시는데 이제 아무래도 초보자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자르다 보면 조금 실수로 이렇게 빛이 많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빛이 너무 안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서 좀 그 길이를 생각보다 조금 혼동할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이드 잡으실 때 살을 제가 조금 너무 보이게 자르지 않을 거다 그러면 살짝은 이렇게 띄워주어서 천천히 이렇게 여러 번 반복해서 라인을 수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같이 이렇게 코너 나온 부분 살짝씩 정리해 주시고 아주 정교하게 이렇게 가운데 요거 긴 거 좀 더 자를게요.
이제 숫가위로 친 쪽과 싱글링으로 친 기본 라인의 커트를 선을 한번 봐볼게요. 잘 안 보이는데? 지금 이쪽 라인은 제가 이쪽 라인은 장가위 느낌으로 친 거고요. 이쪽 부분은 제가 숫가위 느낌으로 커트를 한 부분인데 이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머리 라인이 그렇게 뻗쳐 보이는 스타일이 아니세요. 그렇기 때문에 뻗치는 머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뭐가 틀린다 이건 좀 없는 것 같아요. 그치? 내가 봐도 크게까지 틀린 게 없는데 숫가위로 잘랐을 때는 이렇게 조금 삐져나온다 느낌이 좀 더 내추럴한 느낌이 생기고 라인을 잘랐을 때, 이 가위로 잘랐을 때는 조금 더 정교하게 자른다 보면 이렇게 천천히 하다 보면 라인 같은 경우 잘랐을 때는 조금 더 정교한 맛은 좀 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하나 더 예를 들어보면 커트를 하다 보면 이렇게 밸런스가 틀리는 경우가 있어요. 네이프. 그러니까 이 부위는 까맣고 이 부위는 약간 살 색깔이 좀 더 보인다 느낌이 있죠. 근데 이런 부위 같은 경우에도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갖고 있는 틴밍 같은 걸로 이렇게 색감의 밸런스를 조금만 맞춰주시면 머리 느낌이 한결 자연스러운 느낌이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커트하실 때는 가장 중요한 게 크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가까이서만 보게 되면 머리가 예쁜지 안 예쁜지 잘 몰라요. 옆에서 아니면 뒤에서 한 발 물러나서 전체적인 구도를 보시고 커트를 해주시면 좀 더 안정적으로 스타일을 연출할 수 있으실 거예요. 라인을 어느 정도 이렇게 정리를 하셨다 그러면 웨이트 라인을 이제 생각을 하셔서 이 가이드에 맞춰서 연결하시면 편하실 것 같습니다. 이제 웨이트 라인도 한번 잘라볼까? 그냥 저는 기선 요 정도에서 가이드를 한번 맞춰볼게요. 가이드를 요 정도. 요 정도 느낌 생각하고 마치고 요 정도. 뒷머리만 그래서 살짝 45도보다 조금 더 자연스럽게 연결한다 느낌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라인을 라운드성 시키면서 자르겠습니다. 아주 뭐 가볍게 잘라도 가볍게 이런 느낌으로 잘라도 어느 정도 연결이 되고 형태감의 웨이트가 만들어지는 걸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네이프 라인을 자르실 때 틴닝 가위와 이 장가위를 이용해서 커트를 한번 해봤는데요. 장가위 느낌은 조금 딱딱하다, 좀 정교하다 이런 느낌이 있고 이 숫가위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부드럽다, 조금 더 연결해준다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너무 과도하게 숫가위를 치게 되면 좀 빵꾸나 보이는 느낌 있다는 거 꼭 생각하시고 커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알차고 유익한 정보로 찾아올게요.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재밌다.